반갑습니다. 만능혁입니다. 자, 오늘은 휴대폰으로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상관없습니다. 편집 없이 쌍둥이 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쌍둥이 샷을 찍으려면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휴대폰 그리고 도움을 줄 친구 한 명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움을 줄 저희 형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쌍둥이 샷을 하고 싶은 장소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장소를 먼저 찾은 다음에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조각상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분수인데요. 네, 좌측 그리고 우측에 제가 한번 쌍둥이 샷을 찍어 보겠습니다. 찍을 때는 휴대폰의 파노라마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긴말 필요 없이 그냥 먼저 보여드릴게요. You're a rebel. Getting into trouble. You are kind of like a fire, like a fire, like a fire. Unpredictable. So original. You will never. 자, 여러분 보셨죠? 파노라마 설정을 킨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는 친구가 파노라마 기능을 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자리를 잡습니다. 자, 이렇게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파노라마 사진 찍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자리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2초를 센 뒤에 제 몸을 숨겨야 됩니다. 2초 동안 몸을 숨기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나타나서 2초를 세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초를 셉니다. 1, 2, 그리고 가요! 자, 저는 지금 숨어있죠. 숨은 상태에서 2초를 세고 다시 나타납니다. 1, 2, 다시 나타났어요. 이 상태에서 2초 기다립니다. 1, 2, 그러면서 파노라마 사진 찍기를 종결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쌍둥이 샷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항공 샷으로 한번 볼까요? Won't be scared of falling down no more. So take me away. Some other place. Don't wanna wait. Oh my Indian summer. Take me away. I ain't afraid. Calling your name. Oh my Indian summer. 자, 여러분 항공샷으로 어떻게 잘 보셨나요? 방금과 같이 조형물이 있다면 뒤에 살짝 숨었다가 나타나서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왼쪽에 있을 때 사람이 찍고 그리고 제가 이 찍는 사람 뒤편으로 돌아서 다시 등장하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찍는 사람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등장하는 그래서 2초 그렇게 해서 하면은 파노라마 샷을 이용한 쌍둥이 샷을 찍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가운데 왼쪽 만능혁키 오른쪽 혁키를 구분하는 그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촬영을 하시면은 자연스러운 쌍둥이 샷이 완성이 될 겁니다.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찍히는데요.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때 이 휴대폰을 너무 많이 움직일 필요 없이 조금만 이동을 해도 쌍둥이 샷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과 같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식당에서 찍은 쌍둥이 샷입니다. 근데 가운데 보시면은 이 화살표가 보이십니까? 클릭을 한번 하면 화살표 방향이 전환이 돼요. 한 번 더 누르면 방향이 전환이 되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할 건데 화살표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찍어 볼게요. 제가 오른쪽에서 한번 찍고 그리고 2초 센 다음에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이동을 해서 또 2초 센 다음에 네, 완료를 하면 어떤 사진이 나올까요? 이렇게 찍힙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찍혀요. 저 혼자 찍히거나 아예 안 찍힙니다. 이유가 바로 진행 방향이 달라서 그러는 건데요. 이번에는 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화살표 방향도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찍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자, 왼쪽 먼저 찍겠습니다. 시작! 찍으면은 2초 세고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네, 이동을 했죠. 그리고 다시 2초 세고 이제 종료를 누르면은 사진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쌍둥이 샷.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진행 방향이 중요한 거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방향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자,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오른쪽에서 찍고 1초, 2초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1초, 2초 그러면 이제 종료를 누르면 바로 이런 사진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팔이 나온 게 보이시나요? 제가 움직여서 그런데 네, 여기도 한번 보시면은 가운데 책상 보이시나요? 여기가 어긋났어요. 이거는 찍는 사람이 수평을 잘 유지해서 찍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가운데 저희 형 유령 다리가 하나 더 생겼죠. 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촬영자의 뒤편으로 돌아서 가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네, 중간에 이동하는 것이 찍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네,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저희 형 팔이 무섭게 잘려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건 왜 그러냐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파노라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기준점이 되는 곳이 겹치게 되면은 왼쪽이 기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른쪽 팔이 잘렸던 겁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네, 제 손도 오른쪽에 있는 혁키 손이 잘렸죠. 왜냐면 왼쪽에 있는 혁키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잘 찍힌 사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쌍둥이 샷, 완벽한 쌍둥이 샷인데요. 네, 찍히는 사람의 연기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한번 올리셔가지고 창의적인 사진 한번 찍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오른쪽에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능력이었습니다. 아듀.